자, 비율 분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율 분석법은 우선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죠. 자, 대부 비율로 출제를 하지만은 또 우리가 본시험 가면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 로는 대출이거든요. 투 밸류에서 LTV라는 말 써요.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을 LTV, 꼭 시험에는 괄호 안에 약어가 나와요. LTV.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죠.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자, 그러면은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을 얼마 해줄 거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 가치를 기준해서, 부동산 가격 기준에서 이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는 지표.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를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대부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이란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뭐가 된다?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를 하죠. 이전보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자, 또 우리 지렛대 효과에서 배웠었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또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자,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라는 걸 또 배웠고, 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이전보다 또 원리금,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죠. 자, 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원금 이자 못 갚는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우리가 대출을 7억을 해주면 얼마죠? 70%야.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10억이 6억이 되면 6억의 치거득이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이것을 우선 자기 자본 회계 이론에서의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의 총계가 차지하는 거죠. 우리 회계 장부상에서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우리는 합으로 구성이라 했어요. 그때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 비율이 부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대출금, 이 대출금인데 이 LTV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자, 대출금을 2억 받았다 하면 얼마? 자, 10억에서, 자,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만약 2억 받으면 얼마죠? 10억에 2억이니까 몇 프로? 대부 비율은 20%. 그러면은 2억 받았어요.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대출금 2억 받으면 내 돈은 10억에서 2억을 뺀 8억. 4분의 1이니까 25%가 돼요. 근데 만약에 대출을 8억 받으면 얼마? 8억 받으면 10억에 8억이니까 몇 프로? 80%가 되지만은
타인 자본이 8억이면 10억에서 8억을 뺀 2억이 내 돈이죠. 8을 이론하는 거 4죠. 400%가 돼요.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은 6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375%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 질문도 많이 나오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자, 이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관계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리고 총부채, 또 상환 비율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차입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데 약으로 DTI라고 하죠. 이 부채 to income,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죠. 그래서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때 여러분이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뭐를? 저당 상수.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우리 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건 뭐를 기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두 가지를 올해 출제 예상되거든요. 뭐가? LTV와 DTI 두 가지를 고려한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고려해서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고려해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거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올해. 그래서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원래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344페이지에 23번 문제 보시면은, 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추가로의 동그라미, 추가로가 포인트인데, 자, 거기 보신 대출 승인 기준 두 가지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 70%.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인정.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 얼마죠? 지금 갑 소유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이 4억이죠. 그러면 4억에 얼마? 70%. 0.7이니까. 자, 첫 번째에서 대출금은 얼마? 4억에 70%니까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8천만 원이 하나고, 그 다음에 DTI가 나오죠. 자, DTI는 갑의 연간 소득. 자, 소득이 얼마? 지금 4천만 원. 그리고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요 값이 지금 얼마냐면은 우리 50%다. 50%. 자, 원리금 상환에 요걸 대입시켜 주죠. 그럼 얼마? 대출금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 주는데,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 0.1. 4천만 원 50%는 얼마? 2천만 원. 이게 되겠죠.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 주면 대출금은 얼마? 2억 원. 대출금은 2억 원이죠. 자,
그럼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자,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자,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우리의 최대 금액이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 2억이 되죠. 대출 가능한 금액, 최대 금액이 2억인데, 거기에 지금 얼마? 기존 주택담보대출 얼마? 기존 대출금이 얼마 있다? 8천만 원이 있어요. 기존 대출금이 8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온다? 추가가 나오게, 추가. 뺐을 때, 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2억에서 8천만 원을 뺀 얼마?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이런 형태를 구하는 거. 두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걸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또 시험에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 중에 또 부채 감당률이 또 매년 출제하죠. 자,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인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이 값인데,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 1보다 클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보는 거죠. 자, 그 지문도 우리가 24회, 26회 또 출제했죠. 또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에 가까이 가면,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두 개가 비슷해요.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두 개가 비슷하면은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둘다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이론적으로는 1보다 클 것을 요구하겠죠. 여기서 또 시험에 1보다 클 때, 작을 때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작년에 또 계산 문제 출제됐는데, 그럼 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야? 원리금 상환액인데, 또요 수식을 여기 대입시켜서 들어가면 돼. 그럼 대출금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또 LTV와 또 부채 감당률,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또요두 개를 묶었어. 요걸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작년 요두 개를 묶었을 때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고려한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문제를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자, 우선 요네 개의 용어가 제일 많이 출제하는 용어. 자, 그리고 341페이지에 채무 불이행률이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분모는 유효조소득입니다. 이 유효조소득이 분자인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342페이지 이미 배우셨고, 조소득 승수의 역수 이미 배우셨고, 영업경비 비율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이 가능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가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것을 금융인데, 그럼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 또는 취득하려는 목적 하에 이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가 제도라든지 시장, 그리고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금융은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지금 거기 뭐가 나오죠? 지분 금융이 나오죠. 자, 지분 금융은 지분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지분은. 그래서 요거는 뭐를 조달한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본을 조달.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자, 자기 자본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인 지분권, 이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돼. 그러면 지분 금융 방식. 자, 이 방식에서 또이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대표적인 게 리츠라고 해. 리츠. 자, 리츠는 주식회사거든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여러분이 우리 금융에서 이제 뒤에 가서 공급자 금융 배울 때 배우는데,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든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우리가 집합투자기구. 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일명 부동산 펀드. 이런 것은 지분 금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채 금융이라는 게 있죠.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자,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그럼 이 타인 자본은 뭐 갖고? 우리는 저당권.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채권, 이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그럼 부채 금융의 방식, 대표적으로 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 금융. 을 일명 담보 금융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면은 수익증권을 받아요. 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우리는 자금을 융통하는 신탁금융이죠. 이 담보 신탁에 의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또 상환, 사채를 우리가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거든요. 자,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이런 것은 타인 자본 부채 금융 방식입니다. 자, 또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거든요. ABS 자산 유동화 증권, 또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것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다 부채 금융에 속하는 내용이죠. 자, 요것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메자닌 금융은 이 지분과 부채에 있어서의 뭐냐, 중간 영역을 가진 거예요.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게 바로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 자, 여러분 오페라 구경 가면은 1층, 2층 사이의 중간에 이 라운지를 메자닌이라고 해요. 메자닌. 중간이다. 중간. 그래서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성이 회사를 상속할 때 얘기하는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이 사채를 뭘로 이 주식이라는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자,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신주, 인수, 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에 놓이는 대출, 후 순위 대출이라든지, 또 보통주에서 배당이 빠른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뭐다? 우리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죠. 메자닌 금융은 24회 시험에 한번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72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금융이 나오죠. 자, 부동산 금융은 자,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죠. 주택 금융은 주택 우리가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눠 볼수 있죠. 자, 주택 소비 금융을 우리는 수요자 금융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우리 의미하겠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해주는 금융입니다. 자, 여기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이죠. 대표적으로 뭐 건축, 뭐 대부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저당 대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373페이지에 주택금융의 기능이 나오죠. 우선은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져요.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택이란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가주택 소유 확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융통해주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의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74페이지 위에 저당의 개념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저당 금융인데, 이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를 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라고 하는데, 그럼 저당대출의 위험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 375페이지 보시면은 저당대출의 위험 중에서 자, 차입자는 우린 대출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 이자를 안 갚을 수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하면은 대출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입자는 돈을 안 갚으면은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대출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이자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차입자의 신용도라든지 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만기, 여러분,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높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할 수 있는데, 그럼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기회를 상실해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느냐. 자, 시험에 요거 주의겠죠. 조기 상환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자, 대출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도 있고, 자,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대출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도 있고, 여러 위험인데 요두 위험을 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이두 위험 우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정금리 376페이지 보시면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올해 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은 뭐죠? 금리가 고정됐다.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대표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뭐를 의미하죠? 보금 자리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약 1344조인데 이 금액이 약9% 정도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이 얘기죠. 시장 이자율.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 자,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요것보다 높아요. 자,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대출자 사이에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면 차입자는 뭐를 한다? 차입자는 이익을 얻지만 대출자는 뭐를? 시장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른데, 금리는 고정되다 보니까 금리 차이만큼 점점 손해를 봐요. 자, 이 손해를 보면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어떻게 돼요? 악화가 되겠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가 돼요. 예. 이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때 금융기관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반대로 이런 경우, 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답물었어요. 요거 낮은 거, 요걸 계속 2년 연속, 요것보다 낮다. 정답, 2년 연속. 자, 그러면은 낮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뭐를? 손해를 보지. 손해. 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고 대출자는 뭐를? 이익을.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을 얻어요.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뭐를 할수 있다? 우리는 액션을 취해줄 수 있지. 자, 이 경우에 차입자는 액션을 취해줄 수 있어.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할수 있죠.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기 상환에 따르는 수수료, 신규 대출 수수료, 만기까지 그대로 가져갔을 때에 어떻게 돼요? 손해 보는 거 이런 걸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만약 조기 상환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다른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는데 이것을 다시 제자 그러냐? 리파이낸싱이라고 해. 파이낸싱은 금융이에요. 여러분, 파이낸싱은 금융, 재금융인데 이것을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뭘로? 대환대출 많이 들어보죠. 실무에서 대환대출, 작년 시험에 대환에서 관련의 영어를 요거 적어줬어요. 대환을 통해서 우리 뭐를 한다? 뭐를 조기 상환을 하게 돼요.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대환대출. 대환대출 했을 때 이득 얼마냐? 자, 시험 문제 요거 많이 출제하거든요.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 하나, 요거 하나. 요거는 또 재작년에 또 출제했고. 예상 인플레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인데 예상은 2%인데 실제는 4%가 발생했다. 요게 컸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발생했다? 2%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다? 여러분이 고정, 대출받은 명목상의 고정금리는 변화가 없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명목상의 고정금리죠. 여러분, 대출받을 때 명목상의 요구는 변화가 없어요. 금리가 요건 고정된 상태거든요. 명목상의 대출 이자율은 변화가 없어.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2%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명목상의 이자율은 변화가 없지만은 실질 이자율이 뭐 하는 거야? 하락을 하는 거야. 명목상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은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채권자인 대출자와 채무자인 차입자 사이의 소득과 부를 우리는 재분배요. 돈의 가치가 2%더 떨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대출자는 뭐를 한다?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뭐를? 이익을 본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지문이 또두번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13회 시험, 21회 시험 두번 출제를 한 내용이죠.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또 뭐가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뭐 한다? 변동한다. 자,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럼 변동금리 대출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나온다?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더해준다? 가산
금리를 되는데, 여러분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 필요해요. 뭐냐, 신용도 때문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와 관련다? 이 가상금리를 우리는 마진, 마진이라고 하고 또는 위험 가중금리, 위험 가중금리라고 하는데 뭐하고 관련이 있다? 가상금리는 여러분 은행의 거래 실적, 연체 실적과 관련이 있죠. 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돼, 신용도가 좋으면 가상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가상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가상금리는 또 대출 중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출 중간에는 변동하지 않는다. 요거는 대출 시점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할 뿐이지 대출 중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 거죠? 이 기준금리가 변하죠. 이 대출금리의 이 지표가 되는 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양도성 예금증서를 약어로 CD라고 해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그럼 1년에 4번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 조달을 비용을 가중추로 평균해 구한 거죠.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죠? 코픽스라고 하죠. 코픽스. 자, 코픽스 금리인데 코픽스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보면 요즘 6개월이 고시돼 있대. 6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 1년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이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 대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CD 금리는 매일매일 발표하지만은 우리는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15일 오후 3시에 은행 연합해서 9개 시중은행을 평균해서 발표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CD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CD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CD 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가 변동한다?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죠. 자,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자율 조정 주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는 뭐를 금리를 인상할 거냐?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얘기죠. 시험에 많이 출제를 또 하는 지문이죠. 자, 고정금리 대출, 이 대출 시점에서의 이 초기 이자율, 자,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 금리 대출과 비교하면 어디가 높다? 고정금리 대출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낮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런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낮다는 거.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도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을 출제할 텐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378페이지 변동이자율부 융자의 문제점에 3번 보시면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차입자에게 상당 부분 증가시키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고정 이자율부 융자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커지게 밑줄. 커지게 되는 거예요. 변동 이자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매년 출제되는 자,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고정 금리로 받느냐, 변동 금리로 받느냐. 요걸 결정을 하면은 대출받은 금액을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도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378페이지에 네 가지 이제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 배운 대출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체증시 상환 방법이 있고 여러분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 배운 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하면요.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고 매 기간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아요. 그러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똑같아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만기까지 똑같아. 그래서 이자가 금에 대해서 원금은 안 갚아요.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원금은 안 갚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만기까지 똑같기 때문에 수평선이 나오거든요. 이 수평선이 나온 건뭐 원금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은 잠시 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페이지 저당 상환 방법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